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와, 저희 집에 가장 아름다운 꽃 중에 하나인 요거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왕언니. 네. 안녕하세요. 이거 어때요? 아니, 누가 좀 줬길래. 이거 옛날에 저기 아니에요? 어버이날 엄마 선물했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이거 엄마 선물했던 건데, 이게. 페랭이요? 글쎄, 페랭이를 엄마 그 어버이날 선물했던 건데, 이게 몇 년 된 거죠? 몇 년 됐어요. 그죠? 근데 이거 죽었다 깨놨다 계속 하죠? 네, 죽었다 깨놨다 하는 거. 아우, 이게 몸속에 고름도 싹 빼내고, 신장, 방광, 뭐 이런 데도 너무 좋은 약초라고 하니까 여러분. 저는 이거를 여러분에게 왜 오늘 추천해 드리냐면, 얘가 너무 아름다운 데다가, 죽었다 깨놨다, 죽었다 깨놨다를 반복하면서, 여기 이 자리를 너무 잘 지켜주면서, 제가 늘 엄마를 생각하게 만드는 꽃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거는, 좀 심어 놓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꽃차로도 한번 드셔보시고, 어? 꽃차로 해서 여러분 몸속에 염증을 다 삭힐 수 있는 그런 좋은 꽃차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많지는 않아요. 저희가 요만큼밖에 없는데, 이만큼밖에 없는데, 아, 이게 처음에는 요만한 거 한 포토였었어요. 그죠, 언니? 한 포토였었는데, 요렇게 잘 자라네요, 요게. 아우, 꽃이 너무 이뻐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뻐요. 여러분, 세아가 이쁘다고. 가장 아름다운 사진 찍었다. 가장 아름다운 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도 요거 집 앞에다 이렇게 심어서 꼭 차로 다 활용해 보시고 예쁘게 구경하시고, 또 저는 이게 또 의미 있는 꽃이 그 엄마의 어버이날 이게 포토에, 조그만 포토에 이렇게 사서 선물 받은 게 이렇게 계속 해마다 해마다 졌다 폈다 졌다 폈다를 반복하니까 얼마나 예쁜 꽃인지 여러분 한번 키워보시면 어떨까요? 저희 집에 지금 짜자잔, 이 꽃들이 뭘까요? 꽃 속에 파묻혀 있는 왕언니 한번 찍어볼게요. 와, 양귀비 꽃도 지금 굉장하잖아요. 지금 양귀비가 꽉 들어찼어요. 그리고 이게 저기 보면 하얀 꽃은 오이꽃이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게 지금 물랭이가 밭에서, 이렇게 언니가 물랭이를 밭에다 심었는데 물랭이가 밭에서 자라는 거예요. 꽃도 지금 이렇게 피고, 너무 놀랍지 않아요? 물랭이를 밭에다 심었는데 밭에서 수확해 갔다고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와, 너무 신기해요. 이거는 오이꽃 나무, 그 오이순, 이게 오이 냄새 나는 거, 그거 꽃이 핀 거고요. 여러분, 자, 오이꽃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예쁘게 오이순 꽃. 그 다음에 요거는 고추순 나무, 그죠? 고추순 나무 꽃도 이렇게 이뻐요. 이것도 튀김해서 드시면 참 좋아요. 그죠? 튀김해서 주시면 굉장히 좋고요. 아우, 아스파라가스도, 어머! 아스파라가스, 지금 상추 이거 이렇게 많이 잘 자랐네. 와, 더덕도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고. 아스파라가스, 이거 보세요. 이야, 이 아스파라가스 딱 잘라서 그냥 바로 드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수리도 이렇게 많이 잘 자랐고, 지금 꽃들이, 저 보세요. 저 꽃들이 저렇게. 와. 여러분, 이렇게 정글 가든에 보면, 여러분들도 정글 가든을 이렇게 한번 갖고 보세요. 엄마가 꽃, 저거 저걸 주신 거 씨앗을 근데 모르고 갖다 버려가지고. 뭐? 버려가지고. 양귀비 씨를 갖다가 엄마가 준 거를, 이거 엄마가 주셨는데 그냥 밭에다 갖다 버렸더니만 이렇게 그냥 한밭대기가 다 돼갖고 지금 이걸 없애지를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어머, 사랑의 싹 오늘 뜯어가서 아침에 먹어야겠어요, 언니. 사랑의 싹 이렇게 좋아. 와, 왕꼬들빼기 잎사귀가 이렇게 잘 자랐네요. 와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저 꽃 보세요. 와, 저 오이꽃, 오이향이 나는 꽃이 오이꽃 나무. 아우, 제가 한번 정글 숲을 한번 헤치고 들어가 볼게요. 꽃을 이렇게 몽을 잊어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너무 이쁘죠, 여러분. 네, 꽃들도 만발하고 전부 다 저희 정글에, 여러분 집이, 여러분 집을 갖다가 이렇게 전부 나무로 하면은 얼마나 산소도 좋고, 우리는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근데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거 갈게요, 제가. 자, 일단 페랭이가 오늘 주인공이니까 요 바디나물도 지금 잘 자라고 있고,
꽃에 올라왔어요? 가볼게요. 와, 제가 오늘 페랭이가 주인공이니까 페랭이 한번 갈게요. 너무 이쁘죠, 여러분? 자, 여러분도 페랭이 꼭 심으시길 바래요. 너무 이쁘죠?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